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하루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장수 1도, 전주 4도 등 1도에서 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부안군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일괄 하도급을 담당 공무원들이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부안군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줄포에서 보안면까지 2.9km 구간의 공사비는 113억 원. 익산의 한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수 비서실장과 건설과장 등 공무원들이 이 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일괄 하도급이 금지돼 있습니다. 원청 업체가 이를 거절하자 담당 공무원은 공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며 협박하고 하도급을 받으려던 업체 대표는 원청 업체 대표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청 업체 대표 최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비서실장 김모 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공무원 2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 수긍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네요. 항소하실 계획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부는 비서실장 등 일부 공무원은 죄질이 불량해 법정 구속을 검토했지만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종규 부안군수가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살펴봤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김군수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군수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따른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부안뿐만 아니라 고창군도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산단 조성과 관련해 고창군청 공무원 등이 업체에게 거액을 요구하고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고창군청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사업비 680억 원을 들여 84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할 예정인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마무리 공사 도중 부지에 쌓기 위해 가져온 흙의 양을 놓고 건설업체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제공한 설계 도서대로 시공을 하는 와중에 저희가 계약된 물량도 다 시공을 해서 발주를 확인도 했고.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고 사업은 3년째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2년 공무원 등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측 대표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가 이를 거절하자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을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했으니까 그걸 뭐 그다음 날뭐막 승인을 행사했는데 그때부터 저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같은 정황을 잡은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고창군청 민생경제과와 산업단지 감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고위 공무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막바지에 이른 공사가 중단되면서 미분양률이 97%에 가까운 고창군의 일반 산업단지. 법정 공방에 이어 금품 요구와 갑질 의혹에 따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재량사업비 공개를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재량사업비가 시의원들의 선거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세워진 정자입니다. 쉴 곳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지역구 시의원의 재량 사업비로 설치됐습니다. 익산시는 이 같은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원 한 사람당 1억 원의 예산을 재량 사업비 명목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의 예산 편성권은 시의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로부터 예산 사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도 없는 대표적인 혈세 낭비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익산시의회 내부에서도 선거를 의식한 낯세우기 예산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잘못됐고 저는 근본적으로 의원이 여기에 개입되고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재산을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익산시는 지난 추경 때 시의원들의 재량 사업비를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려준 것도 이 같은 시의원들의 입장을 이용해 시의회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2007년도 1.1주기나 저번에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왔으니까 수건사업비 5천만 원 더 하려는 말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 시설비만 하라고요.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재량 사업비 폐지가 옳다는 지적입니다. 읍면동별로 이렇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나 민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장치를 두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게 변화를 주는 것들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시의원 낯세우기가 아닌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AI가 또 발생했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초비상인데요. 정부가 AI 위기 단계를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전라북도는 방역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정우면 한 오리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곧바로 농장에 있는 오리 15,5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전북의 AI 발생 지역은 김제와 정읍, 고창, 부안 등 4개 시군 7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하거나 살처분할 닭과 오리 또한 51만 마리로 늘었습니다. 사흘 연속 AI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전북 최대 산란계 농장 밀집 지역인 김제 용지는 초비상입니다. 오가는 모든 차량을 소독하고 있고 골목길은 방역 차량이 누비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막고 있는 축사에서 농장 주인이 모습을 보일 때는 소독할 때뿐입니다. 저쪽에 지금 터졌잖아요, 또 오리가. 그래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진짜. 이거 터지면은 지금 몇십만 수가 지금 여기서 다 그냥 나가면 큰일이잖아요. 정부가 AI 위기 단계를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라북도는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전환했습니다. 근무자를 5개 반 13명에서 13개 반 23명으로 늘리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방침에 맞춰 주요 도로에 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AI 문제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AI가 매서운 확산세를 보이면서 전북에서도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진로교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한 중학교 교실에서 이색 수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악인, 요리사, 문화기획자 등이 초청돼 직업세계를 설명하는 수업입니다. 제 취미랑 같이 연관되어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중학교는 자유학기의 일환으로 매주 2시간씩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잠재돼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모색하고 찾아내는 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에서도
문제는 자유학기 이후입니다. 자유학기가 끝나면 진로교육의 여건은 열악해집니다. 자유학기제와 자유학기제가 아닌 학기 간의 격차는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예산상의 예산 활용 문제도 좀 있고요. 진로 상담교사 배치율이 낮은 것도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입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 짜거나 하는 것이 좀 깊이가 아무래도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진로를 위해 창의적인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부가 AI 방역 단계를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정읍시 정우면의 한 유경오리 농가에서 의심축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의 농가에서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8,000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 등 4개 시군 16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지금까지 51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의 모임이나 방문을 금지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누리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내심 대법원 판결을 기대했지만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의회는 김승환 교육감이 누리예산 편성에 제의 요구를 하면 이 문제가 대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내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대했지만 전북교육청이 제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법원 판결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도의회의 누리예산 강제 편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해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이후 어린이집 예산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시가 지난달 정부의 재검토 결정을 받은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재신청을 이달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민간 사업자인 롯데와의 협약 해지 문제 등 재검토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내년 3월에는 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군산군도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군산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체 면적 9.8제곱미터 가운데 새만금 사업지역에 편입된 3.3제곱킬로미터만 2021년까지 5년 동안 재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시도와 선유도, 무녀도리 일부와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리 등 고군산군도 6개리 9.8제곱미터 가운데 6.52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됩니다. 군산경찰서는 기도원에서 종탑을 훔친 혐의로 56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군산시 서수면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4m 높이의 종탑을 해체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기도원에 종탑을 세우기 위해 운영이 중단된 기도원에서 종탑을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출신인 구름재 박병순 시조 시인의 생가복원 준공식이 북이면에서 열렸습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의 제자인 박병순 시인은 한국 시조 문학의 부흥과 한글 보급 운동에 평생을 바쳐오다 지난 2008년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제시 지평선 쌀인 방아 찢는 날 골드가 2016 대한민국 명품 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택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는 방아 찢는 날 골드는 김제 씨가 지평선 쌀의 홍보와 판매를 위해 개발한 브랜드입니다. 전라북도가 실시한 작은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정읍시 상동 작은 도서관이 최우수상을, 상교 작은 도서관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동 작은 도서관은 9천 권의 책을 갖추고 15개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남원시에게 이웃토끼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북도회는 올해 말까지 각 시군에 장학금과 이웃토끼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